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실험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공통된 겁니다. 드랍십에 유닛을 태워볼게요. 마린 7마리 태우고 메딕을 이제 태우겠습니다. 여기서 드랍십에 병력이 타있죠, 여러분들? 근데 1AD 걸린 유닛이 타면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만약에 메딕에 1AD를 걸고 타면은 안에 있는 유닛들이 과연 살까요, 죽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태워볼게요. 자, 뭐 죽는다, 산다, 또 의견이 좀 있다는 좀 다양한데 일단 한번 태워볼게요. 1AD 걸고 태웁니다. 안에 있는 유닛들이 다 죽죠. 그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죽습니다. 이거도 이제 똑같아요. 벙커 안에 이제 마린을 넣어놓고, 여기도 같은 공간이죠. 드랍십이랑 비슷한 벙커 안에 한 공간. 이거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벙커도 똑같습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안 보였나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그 화면 때문에 안 보였구나. 다시 걸어볼게요. 걸고 들어갑니다. 체력이 점점 이제 죽는 겁니다. 비벼지는 거랑 똑같아요.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냥 1AD 걸린 유닛이 들어오면은 같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는 1AD가 걸리잖아요. 일단 태워볼게요. 이렇게 한번 태워봅시다. 여기서 이제 메딕을 걸면 오버로드도 체력이 다느냐, 이거를 테스트 해볼게요. 오버로드는 이제 생체 유닛이라 1AD에 죽는데, 자, 태우면은 일단은 그 메딕 비비기에 체력이 달았지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오버로드 본체는 체력은 안 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닛만 죽고 오버로드는 체력이 안 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 그거 이제 오버로드에 1AD를 걸면은 안에 있는 생체 유닛들이 데미지가 다느냐, 그것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글링으로. 자, 이거를 걸면은 이제 안에 있는 유닛들도 같이 다느냐. 자, 겁니다. 이렇게 걸면은 이제 오버로드만 걸리죠. 안에 있는 유닛들은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이거는 이제 내리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로드 본체에 걸었을 때는 안에 있는 유닛들은 안전하다는 거. 두 번째 주제, 셔틀의 하이 템플러 마나 유닛. 자, 여기서 EMP를 뿌리면 안에 있는 유닛들이 EMP를 맞는지, 이거 또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이 템플러 견제를 가려고 하는데 EMP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이제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면은 안에 있는 유닛들이 이제 쉴드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유닛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전하지 않은 유닛이 탄다, 요렇게 이러면은 같이 죽는 거죠. 이것도 어김없이 똑같습니다. 봐봐, 점점 이제 체력이 상하고 있죠. 이제 그 1AD 걸린 유닛이 죽으면은 얘네들은 안전해지긴 하는데 안에 있는 곳은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